폐렴으로 인해 폐에 물이 차는 이유는 뭘까? 면역력이 약한 노인의 경우 세균이나 바이러스는 호흡기를 통해 쉽게 폐까지 침투한다. 폐는 수억 개의 폐포를 가지고 있는데 폐포는 모세혈관에 둘러싸여 있다. 이곳을 통해 산소는 모세혈관으로 들어가고 이산화탄소는 다시 폐포로 배출하게 된다. 문제는 공기 중에 바이러스나 세균이 섞여 들어와 폐포에 염증을 만드는 경우다. 염증이 심해지면 폐포를 싸고 있던 혈관에서 혈장 성분이 빠져나와 폐포 안으로 스며들기 시작한다. 이렇게 폐에 물이 차오르면 호흡곤란이 심해져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